네, 그럼 광주 동남갑에서 광산을까지 광주 지역 8개 선거구에서 당선된 당선인들의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의 첫 출발을 다시 준비하면서 동남갑 유권자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주셨던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대와 바람 어긋나지 않도록 광주다운 젊은 정치, 광주 자존심을 세우는 새로운 정치 혁신의 돌풍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일반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서민의 요안을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잘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지지해 주신 정말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일로서 승부를 짓겠습니다. 지금처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잘 대처하라고 하는 또 격려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가 진정으로 광주 정치의 시대교체와 세대교체를 이루고자 하는 광주 시민들의 요구가 담겨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잘 대처했다는 성적표입니다. 또한 이 코로나19 위기가 지나면 경제 위기를 극복하라는 우리 국민들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민의를 어떻게 수렴해서 국정과제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가 가장 소중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통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2022년 저희 광주 시민이 바라는 그리고 북구 주민이 바라는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광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서 청소년들의 일자리와 그리고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을 이루어달라는 염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염원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함께 늘 시민의 편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의 기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가 세계 최고로 그리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당당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